오늘의 대결 상대는 나 자신과의 대결입니다. 자세 좋아요. 덜 앉아! 덜 앉으라고! 그럼 이제 합숙 6주차 5명의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박나윤님, 황지수님, 김예림님, 정수진님, 김준표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울었는데 아까! 뭐 설거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또 뭐 먹게 또? 에스테티칼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뭔데? 오빠 이거 몰라? 이게 뭐야? 유산균인데 유산균은 공복에 먹는 게 좋아. 다 같이 먹을래? 응, 지금 먹자. 다이어트 하면 변비 진짜 심하잖아. 아, 그래서 맞아. 유산균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야 돼. 필수야 유산균. 우리 아침 먹자. 나 배고파. 내가 토달토달 해줄까? 토달 먹 괜찮다. 괜찮아. 요리 양도 줄어서 뭔가 씁쓸해. 아, 그러네. 이제 6인분만 많이 하면 돼. 안 되는구나. 그니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허전해. 진짜 이게 단가? 공기의 흐름이 틀려. 진짜 진심. 맞아, 맞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안 그러면 진짜 순삭이다 이거. 약총맞지랑. 지금 풀지 말라 그랬는데 풀었어. 진짜. 아 이제 난 남아있겠다? 만약에 내가 다시 싸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하자. 예상 시간이 늦어가지고 나는 오늘 얼마나 힘든 걸 시키시려고 이렇게 잠을 많이 재우시나. 맞아. 안녕하세요, 슈바텀입니다. 오늘의 일정 알려드립니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고 매운맛으로 돌아온 오늘의 미션은 강인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철인 6종 경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체력은 물론 정신력까지 테스트해볼 마지막 미션이니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미션까지 진행 후 종합 포인트가 가장 낮은 세 분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모두 센터로 모여주세요. 6명이서 반토막 나서 3명 된다고? 짐 풀었어? 다시 싸러. 다시 싸러 가야 되겠는데? 다시 싸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볼까? 배워볼까?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슬프게 인원이 확 줄어버렸죠? 어때요? 숙소 분위기는? 침울하고 너무 허전하고 너무 조용해요. 그래도 우리 남은 사람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대망의 마지막 미션의 날이에요. 더 이상의 미션은 없어요. 남아있는 모든 체력, 악 다 끌고 와서 오늘 여기서 쏟아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작진분들이 사전에 우리 참가자분들한테 내가 뭔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오늘 등급치가 다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촬영 때도 체력 검정을 했지만 체력 수준이 모두가 다르고 결과값이 달랐어요. 저 1등급군이 종이, 찬민, 2등급군이 지수, 혜린, 그 다음에 동진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에서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1.5등급, 연주는 3등급 해서 종목별로 모든 체력적인 거 그리고 이전의 수치들을 고려해서 목표치를 정했고 사람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돼야 되는 게 다를 거예요. 오늘 마지막 미션이니만큼 내 모든 영혼을 갈아서 오늘 이 미션에 참가를 해주셔야 돼요. 최대치의 집중력과 체력과 광기를 발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몸을 풀고 1조부터 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럼 1조 정찬민, 정종이 두 명이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체에 있어서는 저를 따라올 자는 없다. 이 제일 나이. 그 당시 옆에 있는 사람? 버피 테스트는 79개, 78개, 스쿼트 120회, 마이마운틴 300m를 경사도 35, 왕복 달리기 25회, 점프 스쿼트 50회, 에어바이크는 40칼로리를 채운 다음에 부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하시고. 가자! 가자. 괜찮아. 베이스 조절.
파이팅! 만세 천장으로?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 잘 해줘야 돼요. 정면에 가슴이 보여야 돼요. 자, 다음 스쿼트 120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앉아줘야 되고 호흡 조절 잘 해주세요. 골반 완전히 펴줘야 되고 일어날 때 호흡 뱉어주세요. 골반 더 펴주세요, 종이. 자, 다음 마운트 올라가서 경사도 35. 자, 디스턴스 여기가 300으로 바뀌어야 돼요, 300. 이 시기 되긴 좋죠. 네, 확실히. 근데 앞에서 종이가 갑자기 조금씩 뛰면서 걷고 뛰면서 걷는 거거든요. 아, 나도 뛸까? 근데 항상 그냥 꾸준히 걸어야겠다 했어요. 여기서 잘 쉬어가줘야 돼요. 파이팅!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의욕이 상실됐던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분명히 내가 먼저 뛰고 더 많이 뛰었는데 왜 먼저 내려가지? 이거 기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잘못된 생각이 저를 약간 좀 좀먹었던 것 같고 거기서 많이 그냥 무너졌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어. 아웃. 무릎이 접혀지는 개수만 허공에서 셀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자,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4 3 가자, 가자, 가자! 페다 밟으면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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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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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멈추지만 마. 타다 보면 끝나. 이런 대결하는 거에서 많이 져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처음으로 아, 내가 못 이기겠다는 느낌을 받은 상대가 종이었어요. 뭐, 쟤 뭐 이걸 못 이기겠다 했던 게 하체 쪽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다 하체를 쓰는 거였잖아요. 이걸 발판으로 다음에 뭘 진행하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성과를 낼 수 있겠죠. 3 2 4 가자. 잘했어. 심신적으로 많이 좀 지친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던 그림이랑 확 달라져 버리니까 패배자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아 근데 좀 자꾸 생각나네요. 예,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듣기. 오케이. 오늘은 내가 1등을 진짜 해야 되는 날이구나. 자, 들어가 볼게요. 준비 됐죠? 네.
제 천장으로 다리 뒤로 조금씩 더 보내줘야 돼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 스쿼트예요. 자, 스쿼트 110개입니다. 좀 더 앉아야 돼요. 헤이. 고! 정면 보고. 페이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혜민 지수!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고비가 왔었고 약간 그때부터는 그냥 나를 내려놓자. 그냥 너네 해야 돼. 그냥 하자. 이렇게 저를 자꾸 세뇌시켰어요. 가자! 파이팅! 호흡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잘하고 있어. 점프 스쿼트. 다리 펴줘야지, 재요. 진짜 희망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지수. 지금 페이스 좋아, 진짜 좋아. 자, 스쿼트 갑시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초반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조절도 제 스스로 했어요. 근데 마지막 사이클 때는 이미 제 하체가 아닌 상태로 미친 듯이 굴려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숨이 막 이렇게 쉬어지더라고요. 가자! 마지막에 마지막! 진짜! 진짜! 2분만 힘내줘, 2분만! 아우! 계속해! 계속! 순간 있어! 계속! 포기하면 안 돼! 다 왔어! 다 왔어! 달려가! 이게 사실 아픈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아픔보다 제 허벅지가 더 아팠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딱 다리를 펴보니까 그때서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픔을 잊을 만큼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솔직히 저는 약간 정신력? 악바리로 못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밟았어요. 그냥 그때 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이 깨물고 한번 죽었다 하고 해보자. 야, 완주만 하자. 자, 이제 세 번째 조 황동진, 빈연주 조가 출격을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갈게요. 화이팅! 10 가자! 자, 만세 해주세요, 동진. 만세. 우리가 평소보다 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주 완전 잘한다. 잘한다. 가자. 자, 스쿼트 100개 진행해주세요. 앉아, 더 앉아야죠?
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턱 당기고. 정진 화이팅.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스쿼트.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하지 마. 계속 바로바로 앉아. 그냥 해, 그냥 해. 잘하고 있어요. 준주 화이팅! 시선 조금 더 들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바로 속도 올려. 헬스를 잘해야 돼요. 화이팅!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일정하게 갈 수 있는 속도를 찾아서 그걸로 하는 거 추천해요. 올라가자. 사실 그 구간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든데 막 100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속으로 아, 나 이거 못하겠다. 그때 진짜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어요.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진짜 악으로 깡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좋아, 좋아. 집중! 보여줘, 보여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연주야, 호흡 돌리면서 해, 이거. 어, 계속 호흡해. 여기서 페이스 유지해야 돼. 더 힘들어. 8, 9, 10. 연주 21번 왕복. 동지 25. 연주 좀만 더 앉아주세요. 앉아줘요. 더 앉아줘야 돼요. 동진 화이팅! 동진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걸어, 힘들면 걸어. 지났어? 전 처음에 버피 할 때부터 살짝 올라왔거든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만나!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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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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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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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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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 몇 가지예요? 응, 다 왔어, 다 왔어. 화이팅! 화이팅! 와, 왔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우준 화이팅! 달려, 달려! 힘내, 힘내. 힘내, 힘내. 지났어? 가자, 동진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 나 절반 했어, 벌써. 8 9 10 아웃 화이팅! 굳어, 달려, 굳어. 달려! 누구야, 달려! 가자, 가자, 가자. 괜찮아, 마지막, 마지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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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달려, 달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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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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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바로 힘 빼고 있어, 그냥. 응. 물 먹고 제일 큰 거는 가족이었고 마음속으로는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괜찮아지더라고요. 뭔가 힘도 나면서 약간 릴렉스되는 그런 게 저는 있어가지고 깡다구도 없고 악바리 정신도 없고 승부욕도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운동 비전 하면서 제가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할 수 있음에도 좀 멈추고 그냥 아 내려놓고 아 나 이번엔 진짜 탈락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인데 진짜 이 깎게 물고 한번 죽었다 하고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뛴 만큼 다들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마지막 미션이었던 철인 6종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미션의 6등은 18분 22초를 기록한 정종인님입니다. 다음으로 5등 발표할게요. 18분 9초 기록이고요. 황동진님입니다. 우리 동진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버피랑 스쿼트를 하다가 이미 쥐가 났어요. 고장난 몸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한 거거든요. 진짜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졌죠? 네. 오늘 기록의 4등은 15분 31초 기록의 정찬미님입니다. 우리 찬미님도 그냥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릴레이를 펼치는데 생각보다 평온한 표정으로 끝까지 해냈거든요. 멋있었습니다. 3등은 15분 15초 기록의 황지수님입니다. 지수님이 저는 중간에 포기할까봐 여섯 번째 종목까지 잘 마치고 통과를 해줘서 이렇게 3등이라는 값진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등은 15분 12초 기록의 빈연주님이에요. 오늘 연주님은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오히려 더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도 웃어야지 하는 걸 보였는데 이미 버피랑 스쿼트 할 때 그 속도를 보고 이를 갈고 왔구나. 3화 에필로그에서 연주님이 네. 마지막으로 자기 증명해 내겠다고 보여드리겠다고 네. 근데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연주님은 그걸 증명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겁니다. 오~ 진짜로. 부둔했지. 저는 너무 자존심 상해요. 유산소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어때요? 그게 처음 미션 때 이제 체력 테스트를 했던 건데 저도 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 내가 갖고 있는 체력, 체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하위권에 뽑혔고 그렇게 하위권 탑3로 뽑힌 게 나 자신을 놓고 그냥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이 8주간의 여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있었고 제가 그때 울면서 저 열심히 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냥 발전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자 마지막으로 1등이죠. 13분 40초였어요.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우리 오혜리님 박수 한 번 또 쳐줄까요? 사실 하나 계속 생각했던 게 있는데 제가 계속 2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까로님의 그 스웨덴 서울에서 지수랑 되게 간발의 차이로 제가 졌거든요. 근데 그때 까로님이 외친 말이 있어요. 더 이상의 공동 우승은 없어! 자 1등 가자 이제 더 이상 공동은 없어! 이 말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계속 들렸어요. 오늘은 내가 진짜 후회 없이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순위에 따라 상위권을 기록한 오혜리님, 빈연주님, 황지수님께는 포인트 지급을 정종인님, 황동진님, 정찬민님께는 포인트 차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즈의 마법사 마지막 3차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철인 6종 경기 미션 결과와 그동안의 목표 체중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주말마다 실행한 미션에서 얼마나 포인트를 받았는지 또는 잃었는지 생활 규칙을 잘 준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탈락자를 선정했고요. 오늘은 좀 잃는다는 느낌보다는 다들 수고했다라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다들 마음의 준비 됐죠? 네. 오즈의 마법사를 떠날 첫 번째 탈락자는 총 점수 319.8포인트의 정찬민님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보는데도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몸도 어느 정도 80% 이상은 저는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오즈의 마법사 안혜수의 목표는 이미 이룬 상태였어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몸이 많이 바뀐 것보다 마음의 병이 더 많이 컸었거든요. 먼저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또 위로받을 수 있었고 좋은 힘을 얻었으니까 나가서도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탈락자는 총 점수 329.5포인트의 황동진님입니다. 동진님은 제가 기대했던 거 솔직히 이상, 두 배 이상의 체중을 덜어냈어요. 우리 동진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탈락해서 아쉽긴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들과 진짜 좋은 시간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때 이제 좋은 추억 만들 수가 좀 드문데 진짜 좋은 추억 만들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쉽진 않아요? 아쉽죠. 근데 전 밖에서도 운동 계속하고 복근 만드는 게 제 목표라서 제가 인증하겠습니다. 마지막 탈락자는 334.5포인트의 정종휘님입니다. 정종휘님입니다. 아마 오늘 미션의 결과가 좀 많이 작용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더 안타깝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탈락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고요.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멘토님이랑 그리고 31명의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기서 합숙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의 미션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세 분은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챙긴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수고했어. 아유, 괜찮습니다. 잘했어. 열심히 열심히 내몫까지. 다들 이때까지 고생했지만 더 고생해야 하는 게 맞고 다치지만 말고 2주 뒤에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보자. 혜린이, 지수, 연주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서른이의 경쟁을 꾸준히 펼쳤으면 좋겠고 다 승승장구해서 더 멋진 사람 되기를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박수 쳐주고 싶고 2주 뒤에 누가 1등을 하든 나머지 3명, 나머지 탈락자 모두에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손정과 받으러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턱이 약간 길고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런 거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지수가 제일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챙겨 먹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딱 있네. 제가 콜라겐이랑 글루타치온을 먹거든요. 이 탱탱함의 비결은 콜라겐. 그리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 저는 다이어트하면 살 좀 처지잖아요. 네, 그래서 늘어나고 글루타치온까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일석이조네. 그쵸? 칼로리 부담도 없고 다이어트할 때 이만한 게 없어. 그래서 아주 멋있게 오늘 촬영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들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가 오늘 촬영한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오즈의 마법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리즈 시절을 되찾은 마지막 한 명을 선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촬영한 사진으로 시청자 투표를 할 거예요. 물론 이 시청자 투표에다가 기존 포인트의 합산이 되어서 최종 한 명 우승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결과를 냈지만 아직 마지막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를 기대하면서 오늘 촬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재범사 화이팅! 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좋을 것 같고 그게 1등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동기부여를 얻었고 하지만 우승까지 하면 좋겠지?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누가 봐도 아 얘는 진짜 파이널에 오를 만한 애였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오늘 다들 뭐해? 나 오늘 필라테스 수업 있어. 아 맞다, 나 풋살 하러 가야 된다. 빨리 갔다 올게. 오빠 왜? 운동할 때 이거 챙겨야지. 이게 뭔데? 이거 몰라? 슬로우 글로우 밸런스 에너지 보트 부스터야. 카페인 걱정 없이 활력을 준다는 바로 그 제품? 이거 먹고 운동하면 땀이 두 배. 슬로우 글로우 부스터 운동 전에 절대 잊지 마. 하루 한 병 슬로우 글로우 부스터로 내 몸의 밸런스를 챙기세요.